돌파점을 점령했다. 명처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주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저만큼 기대가 좀 있죠? 시련의 장에 관한 컨텐츠가 없긴 하지만 적어도 PvE 컨텐츠가 재밌어 보여요. 전 오늘 다음 시즌부터 헌터 말고 타이탄을 위주로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로드아웃 사용하고 싶고 로드아웃 완료하기 위해 어떤 방어구를 필요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도움이 많이 되어요. 저는 데스티니 2 나올 때부터 헌터 위주로 했어요. 지금까지 헌터에 1570시간을 투자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800시간 이상 탑에서나 궤도에서 보냈어요. 저는 헌터에 AFK 시간만큼 다른 게임에 시간을 투자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워럭은 총 340시간을 보냈고 타이탄은 총 380시간을 했어요. 깔아버렸던 타이탄이 그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긴 얘기 간단하게 말하자면 헌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재미없어졌고 타이탄을 더 잘 하게 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완료하고 싶은 타이탄 로드아웃은 두명 방벽이라고 불어요. 경우는 사이탄의 성벽이래요. 당신과 아군의 치솟은 방벽을 통과해서 사격할 수 있대요. 영상 시작에 그 아이템의 효과를 이미 보실 수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생존 로그인 입이 100이에요. 되도록 빨리 방벽을 돌아받고 싶어서요. 회복 로그인은 아직 좀 부족해요. 적어도 80, 가능하면 여기에도 100이면 좋겠어요. 기동성은 50 이상 필요 없고 남 스탯이 다 진행해 있으면 좋겠어요. 시궁하면 스탯이 이미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전 시궁보다 궁어 탑트리를 하고 싶어요. 이 타이탄으로 게임하기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위주로 하세요?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다음주부터 열심히 무기와 경이템을 리뷰해줄까요? 기대하세요. 다음에 봐요. 3명 쓰러졌다.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